네, 이번 시간에는 3D 프린팅을 위한 네, 그 출력 방향, 이제 출력 팁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건축 또는 인테리어 전문 분야를 위한 3D 프린팅, 특히 FDM 장비 를 사용하는 분들을 사용하시려는 분들을 또 위해서 만들어진 영상이기 때문에 네, 그거에 맞춰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아주 기초적인 거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실제 건축물 사례로 네, 한번 네,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는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네, 여기 보시면 이거 이제 간단한 건물로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이 형태를 그럼 대부분 이제 이렇게 바닥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둥이나 벽이 있겠죠. 네, 뭐 얘가 한쪽이 이렇게 나온다. 그럼 이제 이게 벽이 되고, 이게 기둥. 그 다음에 이제 천정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걸 이대로 출력하면, 네, 여기 이 부분에 서포터가 생기겠죠? 네, 그래서 제가 미리 좀 준비해 놓은 걸 보면, 네. 이제 이렇게 이제 실제 사례가 네,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여기에다가 네 슬라이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출력 그된걸 네, 예시로 보여주는 건데 자 이렇게 해서 쭉 내려보면 여기 지금 이제 그 출력하는 네, 과정을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지금 이게 심플리파이라는 네, 슬라이서고요. 이거는 이제 유료 슬라이스입니다. 이 슬라이서에서 보여주는 이 부분은 서포터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안쪽은 이제 내부 채움이고 외부 이렇게 두께 돌린 거 보이실 거고요. 지금 여기 이제 이런 데 부분이 다 서포터가 이렇게 꽉꽉 들어차 있어요. 내부는 이제 꽉 들어차 있고 이쪽도 들어차 있고. 그래서 이제 얘를 이렇게 보시면 자, 이 서포터들을 다 제거해야 되는데 이 서포터들을 다 제거해야 되는데 네, 원래로 네, 원래대로 한번 보시면 이 내부가 지금 네, 여긴 1층이라고 보시면 여기는 지금 여기 천정 네, 또는 2층의 바닥 이 부분이 이렇게 분명히 나눠져 있고 안에 또 내부가 여기 비어 있단 말이죠. 이런데 서포터 안에가 차 있으면 이걸 빼내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출력을 했다 그러면 매우 네, 그후 작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그 간단한 방법은 네, 요렇게 두 덩어리를 나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천정 부분을 딱 잘라서 바닥에 놓고 네, 바닥과 기둥 또는 벽은 이런 형태로 네, 출력을 해서 나중에 합치는 게 좋다는 거죠. 얘로 나눠 본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요거 이 윗부분 컨트롤 C 해서 바탕에 나와서 그리고 컨트롤 V 그다음에 이제 두께는 잘 모르니까 늘려놓고 푸시로 이제 이렇게 두께를 만들어주고 네 제가 잘못하고 있죠 지금 네 여기 아니고요 네 여기 이 부분만 네 이렇게 해주시고 그로 바닥에다 내려놓고 그다음에 얘는 푸시로 이렇게 내려서 지우개로 지우고 지우고
씌워서 이제 솔리드를 만들어야겠죠? 네, 이렇게 해서 출력해서 두 개를 출력해서 덮어놓으면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부분은 서포트가 생기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출력하는 게 시간도 절약하고 또, 네, 안에 내부 이제 제거하는 것도 필요 없겠죠. 이제 얘를 다 선택해서 제가 스틸 파일로 한번 내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냥 간단하게 1, 2, 3이라고 저장을 하고요. 다시 여기에 가서 remove import 1, 2, 3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버리면, 네, 이렇게 서포터도 필요 없이, 네, 그냥 한 번에 출력이 다 되고, 네, 그냥 얹어서 붙이기만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돼서 이렇게 큰 덩어리는 이렇게 뽑는데 이제 디테일이 문제죠. 그래서 출력이라는 거는 이제 이런 그뭐창 틀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이창 틀도 역시 이렇게 방향으로 뽑는 것보다는 네, 이렇게 눕혀놓고 출력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지금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제가 네, export STL로 저장을 해서 이번엔 3.2.1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무브를 해서 얘를 불러올게요. 자, 지금 얘는 창 프레임이라고 생각하시면 저마다 두께가 다 다른데 얘가 이 폭이 5mm고요. 얘가 4, 그 다음에 얘가 3, 얘가 2예요. 네, 프리페어를 해보면 자, 이 두께는 네, 문제없이 출력이 다 됐죠? 이렇게 내부를 보면 이렇게 됐어요. 잠시만요. 네, 잠깐 스커트를 좀 꺼놓겠습니다. 네, 다시 프리페어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 슬라이서 같은 경우는 네, 노즐이 0.4일 때 실제 너비가 0.48로 네, 나와요. 그러니까 0.5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한줄 가고, 두줄 가고, 세줄 가고, 안에는 내부 채움으로 끝났죠? 자, 얘도 하나, 둘, 세개 가고, 안에 내부 채움. 자, 얘는 어떻게 됐냐면, 하나, 둘, 셋 하고, 여기 살짝 이만큼 공간이 비어 있고, 네, 껍데기 하나, 둘, 셋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이게 이제 0.5, 0.5, 0.5, 그럼 이제 여기 1.5가 되고요. 이게 또 0.5, 0.5, 0.5니까 1.5가 돼요. 전체 6mm가, 아니, 3mm가 되는 거죠. 이게 여기 3mm예요. 요 사이가 살짝 벌어져 있다고 치고, 네. 그래서 이제 요 벌어진 건 아까 0.48이었으니까 뭐 0.02씩 합쳐진 네, 여기 간격이 살짝 벌어져 있겠죠? 네, 뭐 대충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출력해 보면 여기가 이렇게 채워진 이런 형태에 비해서 여기가 비어 보인다는 거. 그리고 얘는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mm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0.48, 0.48, 그다음에 여기도 0.48, 0.48. 그래서 살짝 여기가 또 살짝 여기에 비해서 벌어진 느낌이 날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다 출력이 됐어요. 다 출력이 됐다는 거죠. 여기서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네, 여기 있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0.1이고요. 얘는 0.05예요. 그다음에 이건 0.1로 이루어진 프레임입니다. 창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얘 이런 애들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세워서 출력하는 건 네, 좋지 않은 방법이고요. 이렇게 눕혀서 출력을 할 건데, 네, 다시 XTL로 이번에는 234. 잠시만요, 이게 아니죠. XTL, 엑스포트 234. 네,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그이
잠사를 불러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프리페어를 눌러보면 자, 우선 한 줄, 양쪽으로 한줄 갔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1mm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고, 얘는 한 줄이 갔어요. 네, 한 줄이 갔는데, 간혹 이렇게 0.5 같은 경우는 표현을 안 해주기도 해요. 네, 큐라에서 가서 한번 볼게요. 자, 이 큐라에서, 지우고요. 얘를 2, 3, 4를 불러올게요. 이렇게 불러왔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보면 근데 계속 오류가 나죠? 여기도 이상하게 오류가 나기도 하고 네. 지금 이렇게는 표현을 해줬는데 하여튼 이런 얇은 그러니까 0.5 이런 얇은 거는 사실 표현이 잘안 되고요. 얘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이제 한 줄로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그두 줄이 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한번 제가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얘가 지금 이렇게 되고 지금 여기 오류는 좀네 여기서 조금 더 가서 자 여기쯤에서 플레이 한번 갔다가 또 한번 가죠 지금 예, 뭐 보셨어요? 한번 갔다가 다시 한번 또 가요 그러니까 이걸 한 줄로 그린 게 아니라 같은 자리에 두번 그린 거예요 네, 이런 현상이 다른 슬라이스 프로그램에서도 종종 예, 생길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제가 요거는 이제 STL 파일로 잠시만요. 네, 제가 여기가 지금 오류가 좀 있었는데 이건 제가 모델링을 좀 실수를 한것 같습니다. 네, 모델링을 좀 실수를 한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다시 가져가면 될 거고요. 자, 어쨌든 네,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한 거는 여기서 1mm까지는 표현이 정확하게 가능하지만 0.5mm는 사실 이게 표현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여기에 두 번에 한 번, 그러니까 한번 갔다가 그러니까 얘랑 똑같이 그리는데 위치를 겹쳐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두 개가 양이 이제 이 여기는 두번 가면서 네 노출 그 되는 그 익스트루 그 재료가 나오는 양이 두 배가 여기 같은 자리에 겹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좀 다른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고요. 그래서 0.4 노즐의 경우 가장 얇은 표현은 1mm 또는 0.8mm, 0.8에서 1mm 사이로 표현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표현된 걸 눕힌 걸 다시 여기다가 끼워 넣을 때는 세워서 여기다 끼워 넣으면 되는 거로 보시면 되고요. 출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공차는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립이 되려면 똑같이 1대1로 이 크기랑 네, 이 크기랑 똑같이 해주면 여기 안 맞을 수 있어요. 꽉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넣다가 부러뜨리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적당하게 살짝 조금 얘를 작게 하건 아니면 얘를 살짝 이 부분을 좀더 크게 하건 해서 모델링을 좀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가져다가 놓고 뭐 본드로 붙이시거나 뭐 그러시면 됩니다. 자, 이제 사실 이렇게 해서 분해를 해서 출력해야 된다는 사실 자체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크릴 레이저 커팅을 해서 조립하시는 거랑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D 프린터긴 하지만 전체를 그냥 한 번에 다 출력해 준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3D 프린터를 사용하시기 어렵습니다. FDM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다좀 나누거나 이렇게 해서 조립하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손으로 만드시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유리합니다. 어쨌든 얘는 기계가 돌리고 있기 때문에 제 손이 가진 않고 이거에 프린팅 걸어놓은 사이에 뭐 보드를 더 만진다거나 뭐 다른 과정을 하는 게 훨씬 더 낫죠.
보면은 이제 졸업 작품이나 과제전 같은 거뭐 또는 이제 그 마감할 때 목업을 한다고 시간을 뺏기는 거에 비하면 시간을 뺏기는 것보다는 출력을 딱 걸어놓고 다른 작업을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얘는 제가 뭘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 얘하고 이제 요거 이제 이렇게 해서 얘네들요 선택을 해서 STL 파일로 변환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불러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네. 자, 뭐 여기서 보시면은 짙은 파란색 뭐 이런 색깔들은 여기 이제 속도를 의미하는 거라서 크게 이제 염두에 두지 마시고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좀 있어요. 뭐냐면 얘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mm예요. 그리고 얘는 5mm. 얘는 2mm, 얘는 1mm입니다. 네,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이렇게 돌아가요. 네, 이렇게. 한번 출력을 과정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 플레이를 눌러서 자, 이렇게 돌아가죠. 얘는 살짝 돌리고.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가요, 되게 뜨거운 지금 노즐이잖아요. 그리고 얘는 플라스틱이에요. 서로 약간 끈적이게 붙어 있다는 거죠. 녹아서 여기서 노즐에서 플라스틱이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물은 아니고요. 이제 흐물흐물한 끈적이는 어떤 본드가 여기 이렇게 달려 있는 셈이죠. 뜨겁게 녹아 있으니까. 근데 그게 이렇게 얘를 훑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얘가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뭐가 생기죠? 이게 얘가 길어지니까 휘청휘청 거리겠죠? 그런데 여기 끈적끈적인 게 계속 돌고 있어요. 그러면은 붙어가지고 얘가 살짝 이렇게 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이 노즐 끝에 매달려서 요 전체 봉이 얘가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그뭐 젓가락처럼 딱딱한 상태로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가 이렇게 아무래도 텐션이 생기면서 이렇게 이 노즐 끝에 매달려서 왔다 갔다 할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지금 보이는 것처럼 예쁘게 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약간 흔들리면서 되거나 아니면 부러지거나 뭐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얇으니까. 그래서 얘랑 10mm나 5mm 정도까지는 여기 붙어 있는 강도나 자기 스스로 힘이 있어서 또 올라가지만 이렇게 얇은 것들은 노즐 끝에 매달려가지고요. 휘청휘청거리면서 제대로 출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얇은 파트가 출력물에 있다라는 거는 출력이 제대로 안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출력물을 출력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눕혀서 출력하는 게 훨씬 나아요. 바닥에 붙여서 이렇게. 그럼 이제 요그 직선으로 뽑히긴 하겠죠? 네. 자, 그리고 이런 형태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얘가 이제 여기서 지금 보시면 여기가 되게 붙는 이 접지되는 면적이 되게 작아요. 작은데 얘그 노즐이 여기서 이렇게 해서 돌고 있죠. 이 위로. 이렇게 위로 돌고 있으면 이 전체를 빌드하는 과정에서 이 오브젝트, 빌드되고 있는 오브젝트를 얘가 훑고 지나가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본드라 그랬잖아요. 이 본드가 자꾸 얘를 이렇게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힘을 받아서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좀더 널찍하게, 어떤 걸 주냐면, 여기서 보시면, 네, 스커트나 브림을 줘서, 네, 지금 제가 스커트 레이어 1 레이어로 하고, 스커트 아웃라인 5로 했는데, 제가 20으로 할게요. 여러분이 좀 보시기 편하게. 해서 이제, 오케이 누르고 프리페어를 하면, 이렇게 바닥 면적을 넓혀주는 기능이 있긴 있어요. 다른 슬라이서에서도
이렇게 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떨어지지 않더라도 이게 흔들흔들거리면서 정상적인 출력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얘가 살짝살짝 뭐 0.5mm씩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이 표면이 고르게 출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이거를 출력물로 보여드리면 좋은데, 제가 지금 이제 출력물이 예, 준비가 좀안된 관계로 제가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네,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금 모양이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이렇게 출력을 계속 뺑글뺑글뺑글뺑글 돌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옆으로 이렇게 돼 있는 이 부분에서 노즐이 이렇게 해서 노즐이 얘를 여기 이 부분에 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열이 많이 발생을 하면 네, 이렇게 해서 쭉 녹으면서 이렇게 왔겠죠. 여기서 뭔가가 그랬을 때 예, 밑에 있는 녀석, 그러니까 이미 쌓여 있는 이 밑에 있는 녀석들도 노즐이 이제 천천히 지나가면서 이 밑에 있는 녀석들도 같이 살짝살짝 녹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끝으로 머리에 가면 얘가 이렇게 해서 이 노즐을 따라가느라고 또는 이렇게 쓸려가지고 여기 있는 플라스틱이 이 녹은 게 쓸려가지고 이 끝에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판판하게 가는 게 아니라 살짝 말려 올라가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노즐보다 얘가 위로 올라가 있죠? 이런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이제 만약에 파트가 출력이 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쪽에 또 똑같은 파트가 비슷한 게 있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말려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말려 올라가면 노즐이 아이고 그림이 이렇게 잘안 그려지는지. 네, 노즐이 이쪽 방향으로 가면서 얘를 이렇게 뾰족 나왔으면은 여기를 이렇게 해서 치고 가요. 얘를 치고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노즐이 이쪽 방향으로 갈때 얘를 노즐이 여기를 치고 가면서 얘를 누르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약하면 예, 이렇게 눌리면서 여기가 이렇게 기울어져 버리겠죠? 이 방향으로. 그러면서 이게 떨어지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또는 정상적으로 이 노즐이 이렇게 가지 못하고 이거에 의한 저항 때문에 여기서 모터가 헛돌면서 원래는 여기까지 와서 또 출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쌓아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여기서 쌓고 있는 경우가 발생해요. 이게 이제 탈조라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파트가 이렇게 해서 어긋나는 경우가 예, 생기겠죠. 이걸 방지하려고 어떻게 하는 경우가 있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파트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출력을 하고 다음 파트로 이동할 때 네,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다시 여기로 내려와서 노즐이 이렇게 해서 또 출력하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여기서 있다가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예,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 경우. 이렇게 이런 설정 값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얘도 그렇게 완벽한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기 말려오는 현상, 말려 올라가는 것 때문에 이미 이제 여기가 이렇게 말려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번 돌아갈 때 얘를 쭉 경로를 가다가 이 올라간 부분을 계속 눌러요. 계속 누릅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좌우로 계속 예, 휘청휘청거리면서 빌드가 될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사실 이제 프린터가 좋으면 좀 덜한 현상이고 프린터기의 어떤 개선에 의해서 변화될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FDM 장비를 쓰실 때 아무래도 이 부분이 상당히 그 퀄리티를 많이 이렇게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니까 이런 형태를 뽑으실 때는 뒤집어서 예, 이렇게 뿌리 밑으로 가지 않고 위로 가는 방향으로 출력하시는 게 예,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초적인 것좀 알아봤고요. 예, 요것도 한번 알아볼게요. 얘도 이제 매우 기초적인 건데. 각도에 대한 부분이죠. 각도에 대한 부분.
네,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얘는 지금 30도고요. 얘는 45도예요. 그래서 이제 프리페어를 해보면, 네, 역시 이제 얘는 지금 서포터가 지지되면서 올라갔고, 얘는 45도기 때문에 서포터가 없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얘도 쭉 내려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이고, 네, 얘를 확대를 해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얘를 옆에서 이렇게 잘 보면은, 제가 지금 아까 여기 디귿자를 이렇게 꺾어서 올라간다고 좀 전에 설명해 드렸던 거 있죠? 얘가 지금 딱 그거예요. 이렇게 뛰어 올라가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자, 요런 경우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가면서 이게 말려 올라가는 현상이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얘는 밑에 있는 경로에 딱 절반을 위에 경로가 겹치면서 45도로 어긋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얘는 그 출력에 큰 무리가 없을 거예요. 예, 그러나 얘도 이제 속도나 팬에 시켜주는 어떤 그 속도들을 그런 것들에 이제 설정에 따라서 여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려 올라갑니다. 말려 올라가는 현상은 이렇게 뾰족한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원기둥처럼 이런 느낌의 원기둥처럼 쭉 올라가는 것도 말려 올라가기도 해요. 왜냐면 압출량이 많아서 예, 양이 많이 나왔다거나 그러면 얘가 쓸고 가기 시작해요. 얘를 뭐 빗자루로 뭐그 낙엽 쓸듯이 쭉 쓸고 가서 이 끝에 가가지고 네, 여기서 말려 올라가거나 여기 쌓이겠죠. 그런 경우들이 좀 종종 있습니다. 자, 이제 얘는 지금 서포터가 지금 받쳐가면서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서포터가 얘를 지지하면서 가기 때문에 이 밑면이 되게 지저분하게 네, 나올 수가 있어요. 네, 뭐 이런 현상, 이런 것들 네, 해주시면 되고, 이런 이제 서포터의 각도, 이제 간혹 이제 3D 프린터 중에 이제 좀 뭐, 설정이 잘 맞는 프린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30도인 경우에도 예, 여기 있는 이 수치들을 바꿔서 네, 그냥 서포터 없이 뽑기도 합니다. 이제 뭐 간혹 이제 3D 프린터 좀 찾아보시면 예, 이런 것도 뭐 프린팅이 됩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랑으로 이렇게 올려놓은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뭐, 네, 그런 프린터가 예, 물론 좋은 건 맞고요. 대신에 이제 그런 설정 값들을 본인들이 직접 설정을 해주어야 된다는 거죠. 예, 설정을 해주지 않고 그냥 프린터가 알아서 데이터 다 넣으면 다 그렇게 되는 경우 3D 프린터는 예, 많지 않습니다. 되게 고가의 장비들이 그러나 그렇고 실제로는 이런 것들을 서포터 없이 출력하려면 상당히 많은 노하우가 네,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초적인 것 정도는 정리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형태, 네, 이런 형태는 네, 지금 네, 크기가 조금 빌드 사이즈보다 커서 네, 제가 얘를 좀 줄일게요. 줄여서 네, 얘를 네, 이런 경우 많죠. 네, 이제 3D 프린터 이 출력 의뢰를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형태들을 많이 이제 하고 이 안에 이제 층을 이렇게 이제 이거는 이제 외부의 스킨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이제 뭐 슬라브나 이런 것들 이렇게 층이 이렇게 져 있는데 예, 이런 작품을 이제 출력하시려고 하는 분들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이는지. 당연히 이제 서포터가 엄청나겠죠. 네, 이렇게 돼 있는 형태고 네, 살짝만 스케일을 좀 키우겠습니다. 120, 네, 130 할까요? 140, 네, 이렇게 해보고요. 네, 슬라이스를 해보면 네,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네, 보시면 알겠지만 네, 바닥면에 붙어 있는 부분, 네, 이렇게 면적이 매우 작고요. 요만큼만 붙어 있어요. 나머지는 다 지금 이게 다 서포터가 되는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이제 윗면으로 어떻게 되죠? 윗면에 이렇게 넓은 면적이 되게 이제 그 층이 여기 있는 층이 잘안 보이죠? 예, 미세하게만 보이는데 이 위쪽 면으로 이렇게 완만한 형태가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계단 현상 예, 이렇게 좀 심하게 보인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네 그리고 네, 이렇게 보면 이 내부가 다 서포터고 이걸 다 떼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인데 여기다가 층을 중간에 껴넣으셨다라고 하면은 이거 제거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가능은 하지만 오브젝트들을 다 파괴해야 되겠죠. 다 부서지거나. 네. 그래서 이제 이 출력 의뢰 같은 걸 하실 때 이런 것들을 고민 없이 출력 의뢰를 맡기시면
당연히 비용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작업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이제 고통스러울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도 출력을 할 때, 이 부분에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 아마 모델링을 분해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모델링을 제대로 잘해서 주시면 그쪽에서도 이제 견적을 좀 싸게 부르거나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데이터 솔리드도 아닌데 형태도 출력하기도 어렵고 하면 모델링을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은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뭐 몇배 이상 비용이 비싸지겠죠. 그래서 이제 FDM 장비에 대한 어떤 단점들을 잘 좀, 이해하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얘는 이제 슬라이스를 굳이 하기 전에 이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볼까요? 뭐 어차피 시간이 길어진 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를 일단은 저장을 합니다.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빌드 사이즈 벗어난다는 건데, 요거는 여기서 조절하는 걸로. 요렇게 해서 출력을 한번 해보면, 붙는 면적이 너무 작죠. 요런 경우들은 밑에 이제 서포트 꽉 찼고요. 서포터가 있기 때문에 막 쓰러지거나 그러지는 게좀 덜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작기 때문에 이 밑에 부분 이 올라가면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밑에 이만큼만 올라가면 위쪽은 오히려 이제 쉬운 형태인데, 윗부분에서 너무 작기 때문에 아까 제가 미리 설명드렸던 이 형태와 유사한 문제점들을 양쪽에서 다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좀 이제 출력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이런 출력물인 경우에는 이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이만큼 반절을 잘라서 이렇게 잘라서 눕혀놓고 출력을 하는 게 맞겠다라는 거죠. 이거를 여기를 이제 싹둑 잘랐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이제 눕힌 반절 정도 이렇게 눕힌 상태로,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거. 반절. 이렇게 눕힌 상태로 양쪽으로 출력해서 합치는 게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고 출력을 하면 좀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좀 이제 출력 방향에 따른 어떤 출력의 어떤 문제점들 또는 뭐 이제 그 출력할 때 좋은 점뭐그 어떻게 출력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실제 그 건축물 모형으로 다음번에는 사례로 한번 출력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